근데 이거 해야지. 잠깐만 다시 해봐. 아 이거 아닌데?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구나. 아예? 에? 됐다. 플라이터 리치봉 기준으로 딱 잡고 할게. 해서 어떻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스퀘어로 왔다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퍼팅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왜 스퀘어로 나눌까? 뒤에 남자 머리니까. 조금 나는 저 이미 저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민찬아? 예전에 그냥 불려놓은 거야? 나는 저 이미지보다는 좀 더 남성스럽게 하고 싶거든. 이거 너무 동글동글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할게. 자, 여기서 B로 자르면 맨 처음에 어떻게 잡아? 피벗팅을 잡지. 잡고 맨 처음에 어떻게 가이드 기장 잡아서 자, 그라듀에이션 하나 잘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 섹션 디렉션으로 삼각형 모양 잡고서 진행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가이드 섹션 갖고 와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다시 어떻게 피보팅이니까 점점 눕혀가면서 여기서도 전 섹션 디렉션으로 접고 커트. 커트 자를 게 없네. 나는 기장이 짧아서. 다시 여기서 어떻게 전 섹션 디렉션으로 이렇게 잡아서 커트 하면 가이드 나오는데 지금 여기 평평해졌지? 짧아졌으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했고, 자 이제 여기서 사이드 진행한다. 사이드 전 섹션 디렉션이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당겨야 되니까. 여기서 헤어라인 모양 내려갖고 와서 어떻게? 자, 앞으로 다 끌어갖고 와. 끌어갖고 와서 일단은 가이드 기장 맞춰서 커트. 커트. 약간 오버 디렉션에서 앞으로 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가 좀 짧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드 기장 만들었으면 나는 그랬나로 요 정도로 그냥 설정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두상이 좀 작아서 마네킹은. 자, 그럼 여기서 전 섹션 디렉션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이제 오버 디렉션 말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자 잡고 섹션 디렉션 체크해서 커트 다시 잡고 섹션 디렉션 컷 찾아서 커트. 자 그럼 뒤로 갈수록 길어지겠지? 다시 여기서 네이프까지 한 번에 잡아주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갖고 와서 자,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이때 전 섹션 디렉션이 아니면 뒤로 많이 길어질까 많이 안 길어질까? 많이 안 길어지겠지. 따라가면 두상 따라가는 거고 오버 디렉션 되면 어떻게 돼? 많이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전 섹션 디렉션 잘 찾아서 이렇게 커트 잡고 다시 뒤에까지 연결해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전에 잘랐던 섹션 디렉션 정도까지만 잡고 커트 잡고 전 섹션 디렉션 커트 잡고 전 섹션 디렉션 커트. 자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잡아서 저 전 섹션 디렉션 커트 잡고 전 섹션 디렉션 커트 해서 떨어지면 자 이 부분이 스퀘어로 이렇게 킵되는 스퀘어 스퀘어로 이렇게 킵되는 이렇게 봤을 때 스퀘어 정확하게 옆에서 보여줄게. 이렇게 보면 스퀘어 짧아지지 않는 길이로 킵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두상 이 부분이 어때? 보완이 되면서 좀 더 뚱뚱한 느낌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샤프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에 코너가 생기면서 좀 더 스퀘어에 기반하는 느낌으로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런 스퀘어 느낌 좀 좋아해서 스퀘어로 리표 컷 자른 느낌 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반대쪽 자를 때는 어떻게 잘라요?
다시 퍼팅 먼저 나눠주고 저두선 코너 체크해서 저 여기서 스퀘어로 나눠주고 스퀘어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 뭐라 그랬어 민찬아? 이렇게 두상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샤프하게 뾰족하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 두상 모양이 보완이 많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피보팅 이용해서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자 피보팅 이용해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디렉션 너무 많이 쓰면 트라이앵글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일자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전 섹션 디렉션으로 하면 일자로 떨어져요. 여기서도 자 디렉션 전 섹션 디렉션 전체적으로 주고 각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살짝 누워서 자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서 전 섹션 디렉션을 커트하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스퀘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쪽에 와서 시작해야 되는데 반대편이랑 길이 체크 잘해야 돼요. 손가락 핑거 포지션이 바뀌어서 잘못하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거든요. 자, 정확하게 헤어라인 각도 맞춰서 커트하고 잘랐으면 반대편에서 체크 조금 더 잘라야겠다. 체크 이렇게 굿. 자, 그럼 여기서 전 섹션 디렉션 하니까 마찬가지로 오버 디렉션 아니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다시 진행되는 방향 쪽으로 잡고 전 섹션 디렉션으로 체크해서 커트 전 섹션 디렉션을 잡고 커트 저 쭉 내려가서 저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저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맨 마지막까지 가서 전 섹션 디렉션 커트 자 여기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전 섹션 디렉션으로 커트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 생기겠죠. 이 코너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코너가 생겨야 돼요. 이 코너 안 생기면 잘못 자른 거예요. 자, 우발 잡고 봤을 때 여기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 맞춰서 가이드보다 짧아지면 안 돼. 왜냐면 가이드보다 짧아지면 너무 짧아져요. 그래서 가이드 정확하게 보고 플랫 레이어로 커트 잡고 플랫 레이어로 커트 해서 웨이트 체크 사진이랑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전 섹션 디렉션 여기까지 전 섹션 디렉션 진행되고 저 전 섹션 디렉션 했을 때 커트 다시 전 섹션 디렉션 하고 커트 다시 전 섹션 디렉션 하고
커트. 자, 여기까지 반 나누고 다시 반 갖고 와서 전 섹션 디렉션 주고 커트. 그러면 잘 잘랐으면 이렇게 들었을 때 스퀘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민찬 여기부터 어떻게? 오버 디렉션 접고 가이드보다 튀어나온 거 커트 해서 잡았을 때 와 야 이거 미쳤다 야 오늘 오 약간 컨디션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스퀘어 완전 정확하게 나왔죠? 이렇게 완전한 스퀘어 이런 컨디션 좋은 날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진행되는 방향 쪽 잡고 가져와서 전 섹션 디렉션 정확하게 유지하고 손가락 보면 둥글게 말려 있어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딱 일자로 서 있어요? 일자로 서 있죠? 잘 봐야 돼요. 커팅 테크닉. 그러면 일자로 딱 정확하게 잡아서 커트.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오버 디렉션 해서 정확하게 잡고 튀어나온 거 커트. 그러면 정확하게 잘랐으면 스퀘어로 이렇게 나왔겠죠. 너무 잘 잘랐지. 그러면 스퀘어로 잘랐으니까 어떻게 여기 짧고 여기 길어지겠지.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이드 센터 나누고 자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가이드 형성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서 엘리베이션 다운하지 말고 잡았을 때 자 여기 뒤에서 플랫레이어 잘랐던 가이드 여기 있거든요. 이 가이드 보고 이 섹션대로 자르는데 약간 두상에서 좀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이렇게 들었을 때 스퀘어에 가깝게 잘릴수록 떨어지면서 트라이앵글로 바뀌거든요. 잡고 약간 완만한 트라이앵글로 커트. 가이드 기자는 여기 보고 이쪽에서도 잡고 커트. 이게 저는 이렇게 컬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짧게 자르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얘네들 이제 어떻게? 버티컬로 전 섹션 디렉션 하나 둘 잡고 자 플랫레이어면 레이어로 잘라 좋지만 인핀 거로 잘라도 되긴 하거든요. 이건 선택인데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 드릴게요. 앵글을 정확하게 보려고. 원래 근데 이렇게 자를 때도 바디 포지션 뒤쪽에 있어야 돼요. 플랫 레이어 잡고 커트. 자, 전 섹션 디렉션으로 갖고 와서 여기까지 갖고 오죠. 저 플랫 레이어로 커트. 다시 진행자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잡고 잡아서 커트. 마지막 잡고 커트하면 이렇게 잡았을 때 약간 원만한 트라이앵글 되겠죠. 뭐 이 정도면 떨어지면서는 좀 급격한 트라이앵글 나와요. 이렇게 잡았을 때 앞머리가 이렇게 볼륨감이 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넘어간 느낌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피날레가 있어. 여기 잡고 두상에서 위로 들어 올려서 이 뾰족해지는 요거 이따 제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에가 좀 가벼운 텍스처잖아요. 그거 고려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네.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가이드부터. 잡고. 자, 이게 가이드라고 했어요, 여기. 길이 가이드 잡고. 커트. 잡아서. 커트. 완만하게. 잡아서. 커트. 반대편이랑 길이 체크는 자연스럽게 내추럴 폴 떨어뜨린 다음에 보면 돼요. 좀 길다. 좀만 더 줄일게. 잡고 커트 커트. 그 커트 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야? 텐션 이렇게 플러스 자르는 애들. 텐션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잡고 자, 버티컬로 전 섹션 디렉션 하죠. 플랜 레이어 잡고 플랜 레이어 잡아서 플랜 레이어 잡고 플랜 레이어 접고 플랜 레이어 정확하게 잘랐으면 들어 올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맞겠죠? 여기서는 이거 어떻게 제거하냐면 뒤에서 봤을 때 팁이 있어. 잡은 상태에서 A자로 이렇게 나요. 뒤에서 봤을 때. A자로. 이게 팁이야. 이렇게 A자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삼각형이 되거든.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삼각형이 돼. 이렇게 삼각형.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잡아서 들어 올렸을 때 코너 제거하는데 이 섹션에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코너 잡고 이거 뒤에서 잘라도 돼요. 여기 코너 살짝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 많이 제거하지 마요. 그리고 다시 삼각형 삼각형 하고 다시 삼각형 나누고 뒤로 전 섹션 디렉션 들어 올려서 여기 코너 살짝 튀어나온 거 코너만 제거. 그러니까 코너보다 더 많이 제거하면 머리가 윗길이가 짧아지겠어, 길이지겠어. 짧아지겠지. 그럼 안 예쁜 거야. 그때 전 섹션 디렉션 해야 앞으로 길어진 거 유지될 수 있겠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상이에요. 자우밸런스 잘 잘랐구나. 그리고 마지막 잡아서 코너 제거해주고 마지막 한 개만 더 해주면 돼. 다 잘랐으면 여기에서 앞으로 다 내려서 다시 앞에서 삼각형 나눠주고 이것만 해주면 돼. 삼각형 나눠주고 자 들어 올려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일자로 스퀘어 여기만 넣어줘. 여기만 딱 삼각형 만들어서 앞에만 들어 스퀘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 뭔지 알아? 이렇게 스퀘어 자르면 떨어지면서 뭐 될까? 앞에서 보면 라운드 되지. 여기 짧고 양옆이 길어지지. 그럼 짧고 양옆으로 길어지니까 머리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응?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여기 짧고 여기 기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가잖아. 자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날 이쪽에 있으니까 어때? 밑에 좀 얄쌍해지겠지. 이렇게 연결해주고 좀 부드럽게 블렌딩 될 수 있게 좀 다운펌 같은 거 한 고객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수쳐도 돼. 오히려 다운펌 했을 때 모량 너무 많으면 컨트롤 안 되거든. 그럼 잡았을 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연결. 여기를 연결, 밑에를 연결 많이 해줘야 전체적으로 좀 샤프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커트. 그리고 이런 가위는 약간 이런 느낌을 써주면 좋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입구가 좁아서 많이 뜯기거든, 잘못하면. 그래서 커넥션 해주면 같은 밸런스를 맞춰줬지. 그럼 사이드 여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 다리 앞쪽으로. 그리고 여기. 여기 질감 많이 줘야 된다 그랬지. 여기. 응? 그치. 해주면 이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잡고 여기선 끝에. 여긴 좀 많아서 올라오면서 할게. 많은 건 뭐냐면 모발이 이쪽에 좀 뭉치니까. 가르마가 이쪽이 길잖아? 질감은 좀 감성적인 부분이긴 한데 잘하면 좋아. 그리고 여기서도 라운드로 해주면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오, 잘 잘랐는데? 장난 아니지? 이쁘지 않냐? 이제 볼 때 그러니까 겉단을 좀 세게 말아줘. 여기를 어디 말하는지 알아? 여기 잡고 여기 중간 여기를 해주면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볼륨 좀 잡힌단 말이야. 이렇게 끝에 마는 게 아니라 봐봐. 우리 이렇게 드라이 잡았을 때 끝에 이렇게 말면 떨어졌을 때 끝에 J컬 걸려서 밖으로 돌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잡았을 때 여기를 말아서 이렇게 빼주면 끝에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볼륨 살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두상 봤을 때 위에서 약간 뭔가 이런 데가 동글동글 안 하고 이런 데 다 코너가 만들어져 있지. 여자 리프컷은 저거 하지. 라운드에 기반하지. 그래서 접고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자르지, 맨날? 근데 나 진짜 강의할 때 별로 생각 안 하고 하거든? 그치? 저번 주반에 어떻게 잘랐지, 우리? 이동훈 머리야? 어. 이동훈 머리 어떻게 잘랐지? 가르마, 그냥, 길이가 다르게. 뭐든지 다 제품빨. 신입 디자이너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현장에서? 스타일링을 잘하면 된다. 약간 아이돌. 아, 다시. 아이씨. 아이씨, 이거 다시 해봐야겠다. 아, 이거 아닌데? 원래 이렇게 해서? 아닌데, 이거 해야 돼. 잠깐만, 다시 해봐.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하면 돼. 고.